과연 사람 사는 곳이 맞을는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요. 어? 야, 이거는 교회. 오. 와. 교회라고 하기는 상당히 작은데요? 네, 아담이에요. 어, 뭔가 좀 이상하다. 1인용? 작아도 그 모습은 영락없는 교회입니다. 화장실 아니죠? 아니, 뭐 있어? 창고. 창고 같다고? 짓고 있는 것 같은데. 분명 교회가 맞긴 한데 대체 누가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짓고 있는 걸까요? 와, 예뻐요. 그 궁금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에 보네요. 아, 저희는 오지 마을을 여행 다니면서 좀 취재하고 있어요. 여기 오지 마을은 오지 마을인데. 아, 그래요. 여기 오다 보니까 또 밑에 여기 교회가 있어가지고. 이거 제게서 제일 작은 교회라고. 네.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건데. 어, 그러면 실례지만. 나는 목사라. 아, 목사님이세요? 그런데 걔네 이런 거 하는 거 뭐 좋겠어요. 아니, 근데 여쭤봐도 돼요? 저 젊은 사람들 의미 있는 결혼식 같은 거 시켜주려고 조용하게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. 아, 결혼하기 힘든 사람들. 결혼하고 힘든 사람들 또 의미 있는 그러니까 조용하게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나는 또 체질이 거라. 근데 왜 이런 일을 더 좋아하세요? 일이 더 좋아요. 일, 자연 뭐 그런 거 너무 좋아요. 좋아해서? 그런 게 좋아가지고. 세상 가장 작은 교회지만은 세상 가장 큰 결혼식장입니다. 그 끝없는 오지 길 위에서 또 다른 오이단지 한 채를 발견합니다. 폐가 같은데? 이거 폐가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. 그냥 봐도. 설마 사이 살까지 분위기가? 그런 생각도 잠시.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서 사시는 건가요? 아, 이미리 집에서요? 네. 아. 이거 고향인데요, 뭐. 걸어가도 노안까지 한 시간 밖에 안 걸려요, 노안까지. 넘어가는데 문동산만. 갔다 오면 두 시간 걸려요. 30년 전만 해도 15가구가 살았다는 수리봉. 지금은 모두 떠나고 단 3가구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데요. 그중 가장 오래된 이 집이 아저씨 집이랍니다. 여기는 그러면 원래는 누구 집이었어요? 아버지 집이지. 아, 원래.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가 집 깔려고 있는 거지. 그래도 살림살이는 다. 뭐 있을 건 다 있네요. 그럼 내 밥은 한 번 다 있지 그러면 냉장고 다 있지. 들어와요 그러면 내 나가게.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? 뭐요? 여쭤봐. 집에 보통 이런 건 그 중고등학생들 사춘기 때 혹시 이여원 씨를 좋아하시나 해서 화보가 이여원 누가요? 여기 사진이 있는 거 모르고 붙여놓으신 거예요? 그럼 신명은 보지 잡지떡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신명은 오래부터 땅에 있는 거 내가 뒤붙였다니까. 그래도 굳이 남자 사진 안 붙이신 거 보세요. 신명을 보지 신명하니까.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러 가잖아요. 내가 다 읽으려면. 오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취미 독서입니다. 혼자 일해 있고 저 강가가 책 서정아 책이나 빌리다 보고 그러지. 나가고 싶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? 첫째 몸이 안 좋으니까. 첫째는. 한때엔 큰 꿈을 품고 떠난 오지였지만은 지금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고마운 발판이 되어준다 합니다. 여전히 없는 건 많지만 모자라진 않는다 하십니다. 저는 커피인 줄 알았어. 아직 어디 갔어? 들어와요 커피 한 잔해요. 들어와요. 아니요 가녀. 아니 뭐 한 잔하고 왔으니까. 예? 커피 여기 섞으란. 아 누구 있네. 아니 한 잔하고 와요. 아니 뭐다 이래 아니노. 커피가 또 별로 게 없잖아요. 뭐가 없어도 뭐 없으면 더 사오면 되고 뭐 없으면 굶으면 되고 그렇지 뭐. 정말 딱 두 봉 남았는데. 네. 떨긴 떨려요.
귀한 거. 손을 좀. 없어도.